이기려고 하다가 유전자 끄지 마라. 참. 네. 명은 여러분 이 말이 필요한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기려고 하다가 유전자가 다 꺼져버려. 그런 생각을 저는 생명 경시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생명을 이기는 게 더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인데, 그것보다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지 하다가 생명을 막아버리는 기가 막히는, 그래서 유전자 꺼지는 일이 없도록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자, 오늘은 11조의 감동. 11조는 하나도 감동스럽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들 수입에 10분의 1을 달라. 그렇게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그게 감동스러운 말이 될까. 그렇죠. 말라기서 3장 10절. 자, 여기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여기 또 11조 치고도 또 온전한 11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러분, 이 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십일조를 내면, 십일조를 드리면, 하나님 집에 뭐가 있게 된다?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게 된대요.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네, 뭐.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네. 그렇죠? 그런데 시작할 때는 뭐라고 시작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시작했어요.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내가 이 온 우주를 창조했고, 그러므로 이 온 우주는 나의 소유고 내가 통치하고, 그런 만군의 여호와다. 그래놓고 나 좀 먹여 살려줘.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돼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상당히 심각하게 하는 거를 뭐라고 해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데 아주 심각하게. 그런 거를 코미디라고 그럽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그냥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코미디를 하셔? 하나님 코미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코미디 안 하는 사람을 목석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때까지 목석 하나님. 원칙이 있으신 분은 코미디를 안 한다.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인데요. 여러분, 코미디를 한다는 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웃긴다는 얘기예요. 네. 상대방을 웃기고 싶은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웃기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 그렇죠? 네. 사랑해야만 그 상대방이 사랑스럽고 그래야만 웃겨가지고 기쁘게 하고 유전자를 켜주고 싶다고. 그런 하나님의 코미디를 안 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렇죠.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그 바로 옆집에 있는 연세대학 옆집이 어느 집이요? 이화여대죠. 이화여대생들하고 미팅이란 걸 많이 했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그 미팅할 때 이 짝을 어떻게 정해요? 제비 뽑았어요. 그런데 이제 미팅 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상대방 이화여대생이 아주 마음에 들 때, 사랑스러울 때는 웃겨줘야 돼. 그렇죠? 웃겨줘야 돼요. 그래서 웃길 준비를 해. 그래서 그 웃길 수 있는 얘기를 이제 뭐 쪽지에 쓴다든가 아니면 손바닥에 썼어요. 혹시 왜 이쁜 여자를 만나 갑자기 모든 걸 다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뿅 가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날 때 뿅 가버려서 모든 걸 다 잊어버렸다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호박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준비해 간 거 사용해, 안 해? 네. 사용 안 해요. 그저 천정 봤다가, 바닥 봤다가, 시간 되면 안녕히 가세요. 끝나요. 전혀 웃기고 싶지 않아. 그러나, 마음에 들면, 짝이 마음에 들면, 뭐, 가능함. 그러니까 또 웃기면, 또 웃어주면, 그게 또 나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코미디 없는 세상은 이거는 사랑 없는 세상이에요. 네. 제가 미국에 손자가 딱 하나 있는데, 우리 큰딸이 낳은 손자인데, 걔가 어릴 때, 예. 이제 손자를 자주 볼 시간이 없었죠, 저는. 왜? 비행기 타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그 손자가 저를 부르기를 에어플레인 그랜파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어플레인은 비행기죠. 그랜파는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할아버지야. 왜? 이 할아버지는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보는데 비행장에 가서 만나고 비행장에 가서 배웅하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비행기 안에서 나와서 비행기 안으로 사라지는 할아버지라고 해서 그래서 에어플레인 그랜파가 됐어요. 근데 이제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운데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그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어가지고, 예, 네.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어가지고 할아버지를 만나면 할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더라. 할아버지는 너무 재밌더라. 할아버지만 만나면 나는 너무 행복했어. 라는 그런 기억을 남겨주기 위하여 방법이라고는 뭐예요? 웃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말로 웃길 수 없으면 어떻게? 간질러가지고도. 그래서 여러분, 아, 사랑하면 웃기고 싶어진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존재 중에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장 기쁘게 해 주시는 자, 우리 서순옥 씨,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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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와, 기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아주 거창하게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그래 놓고, 십일조를 주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단다. 그러니까, 코미디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이 십일조 이야기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거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성령이 번쩍하면, 아, 그러네. 예. 네.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이게 이렇게 써놔도 안 보여. 안 보여가지고 교회 가면 여러분 주일마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아주 심각하게 읽어요. 그래놓고 또 심각하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십일조를 자 보십시오.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자, 그 당시는, 이 시대에는 화폐, 돈이 없어가지고, 십일조를 곡식으로 드린 모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열 가마니를 수확하면 한 가마니는 나한테 달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만 내가 먹고 살지. 그리고 이제 그 십일조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이 말을 그냥 아주 엄숙하게 읽어버리면 엄숙하게 읽는다는 말은 어떻게 읽는다는 말이에요? 사랑으로 읽지 않고 조건적인 명령으로 읽어버린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조건적인 명령으로 읽어버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일조 안 내는 놈은 복 안 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그렇게 써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읽는 우리들이 그렇게 조건적인 명령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전혀 이 말씀으로부터 코미디도 느끼지 않고 사랑도 느낄 수 없이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우린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 마비된 상태야. 그런 상태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을 듣고 또는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 기뻐야 되는데 이 안 기쁜 게 문제야. 아시겠죠?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서순옥 씨를 서생기라고 불러야 되겠죠. 네, 이렇게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뭐 불구하고? 염체 불구하고. 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주책 없이.
주책이고 뭐 상관이 없어. 이런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그 사람의 눈을 피하고 왕따 당했던 창녀, 사마리아의 창녀, 예수님을 만나서 와, 나 같은 창녀도 사랑하시는 분이 메시아, 이 예수님이구나. 그거를 깨닫자 어떻게? 물동이를 어떻게? 던져버리고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여보세요! 보세요! 저 얘기 좀 들어보세요. 맨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댕기던 사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인간을 변화시킨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십일조 얘기는 하나님이 양식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는 확실히 코미디입니다. 이 코미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나타나냐고 하면은 이제 그 귀여운 손자가 손자가 할아버지 집에 와서 세배를 했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세뱃돈 10,000원을 탁 줬어. 그런지 손자가 밖에 나가지고 초콜릿을 사왔어.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아버지 한 조각만 줘. 그러면 손자가 할아버지 돈 갖고 사 먹어. 그러면 사 먹을 맛 나요? 할아버지는 초콜릿이 먹고 싶어서 손자 보고 초콜릿을 달라고 한 거는 아니에요. 뭐 하려고 다 왜 달라고 그랬어요? 왜 달라고 그랬어요? 손자가 그 초콜릿 하나를 할아버지 입에 넣어줄 때 그때 기분은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상 어디 있어요? 그렇죠? 왜? 이 손자가 이 초콜릿을 아껴 먹고 싶은데 그거를 할아버지를 한 조각을 떼서 준다는 거. 이거는 할아버지로서는 영광이에요. 크나큰 기쁨이죠. 그렇죠?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하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런 할아버지 같은, 그렇게 손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할아버지를 세상에, 초콜릿 한 조각 안 주기만 안 줘봐라. 앞으로 내가 세뱃돈도 안 줄 거야. 아, 그런 할아버지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해. 그렇죠. 안 주면 이제 앞으로 세뱃돈 없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유치한, 사랑 없는 존재로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유전자를 켜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이제 그럴 때 할아버지가 손자보고, 손자보고, 한 조각만 줘. 그럴 때 손자가, 이제, 죽이 싫어가지고, 싫어. 그러면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게? 할아버지가 코미디 합니다. 할아버지 배고파.
이 얘기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응? 응.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랑 중심, 생명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그제서야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에게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이기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런 것이 이런 것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이기기 위하여 내 유전자를 끄는 즉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이런 게 보이게 안 보이게 안 보입니다. 네,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는 제가 자, 왜 저는 이거를 깨달았냐 하면 자,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인데 11조 내고 안 내고를 가지고 복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실 리가 없다. 첫째 이제 그 원칙부터 따져야 돼. 하나님 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나도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고 이거는 뭔가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다. 신앙생활 자체가 내 유전자를 끄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자꾸 조건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이 말씀도 사랑의 말씀일 텐데 사랑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을 찾아낼 수 있도록 즉 무조건적 사랑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내가 하나님 제가 필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읽고 이 사랑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느끼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나의 뇌파, 그렇죠.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 뇌파를 지배해서 그거를 알파파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시는데 저는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뉴 스타트를 하는 의사로 하나님이 불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아야지요. 그래야 또 이 생기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깨우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 그 참 놀라운 일이 생겨서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네,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우리 딸이 병원으로 전화를 했어요. 아빠, 오늘 저녁에 자기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는데 이제 그 손자를 아빠가 좀 봐달래요. 그래서 좋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다 끝나고 그날 따라 제 환자 중에 이사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의료보험에 뭐 문제가 좀 발생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치료비를 지불을 안 했어. 그게 치료비가 약 한 3,000불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현금으로 이제 3,000불을 갖다 주고 간게 있었어.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현금을 주고받고 하는 게 거의 드물어요. 다 수표를 써서 개인 수표라는 게 있어. 그거를 주고받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현금을 갖다 줘서 그 이제 그날 치료비로 받은 개인 수표들하고 현금하고 주머니에 넣고 이제 은행에도 입금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자를 차에 태워가지고 오늘 할아버지하고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내자.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이 부탁을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무슨 부탁인데?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들어주기가 좀 어려운 부탁이래. 그 무슨 부탁인데?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우리 딸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건강하게 키우려고 뉴 스타트를 이제 상당히 엄격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은 건강식이 아니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먹는다. 이런 규칙을 딱 세우고, 이제 애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뭐 감기 기운이 있다든가, 애가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사주는 거야. 근데 자기가 감기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지난 두 달은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오늘 엄마도 없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좀 사주시면 참 좋겠다. 그럼 두 달을 못 먹었단 말이야? 울먹울먹 두달못 먹었다. 그거를 아이스크림은 건강식이 아니잖아! 그런 뉴 스타트를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응? 아, 그렇구나. 엄마가 너무 심하구나. 그럼 할아버지가 사줄게. 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고마워 땡큐 유전자 확 켜지잖아. 그게 뉴스타트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그래서 막 음식 조심하고 이런 것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치료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야만 디톡스 이런 거안 찾는다고. 오늘 디톡스 얘기 한번 했다가 많이 혼나요. 그래서, 이 근방에 디톡스 하는 데 있잖아, 저기 가면. 네, 있어요. 자, 그래서, 할아버지, 땡큐, 땡큐. 네? 그럼 유전자 팍팍 켜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먹고 싶은 걸안 돼, 안 돼, 감기 있어, 안 돼. 그럼 유전자 더 꺼지죠. 그럼 감기 떨어질까요? 떨어질까? 네. 뉴 스타트의 주인공은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음식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음식 문제로 초신자들의 신앙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음식을 철저히 가렸거든요. 요즘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아직도 막 철저히 모세 율법을 지키고 사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미국 가면 세계 각국에 있지만 미국에 많아요. 가면 막 아직도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수염 기르고 이래가지고 고대 뭐 그렇게 사는 유대인들이 아주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은 코미디 할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사단은 코미디 하는 것을 천박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자유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집에 갔거든. 가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그때 아이스크림이 2불이었어.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한국에도 그 아이스크림 집이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죠. 31. 31가지 아이스크림. 그래서 미국에서는 31 flavor라고 그래요. flavor는 이제 맛.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손에 쥐어주고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뭐 아이스크림 하나가 사고 뭐 개인 수표 쓰고 또 그렇고 그건 보통 이제 현금 거래를 해야 되는데 현금이 또 없어.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그 100불짜리를 꺼내서 준 거야. 주니까 이제 그 아이스크림 집에는 그 사람 돈준 잔돈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다 잔돈 거래니까. 그래서 여러분 98불을 그 아가씨가 거슬러 주는데 우리 손자가 보고 놀랬어. 아니 할아버지는 돈한장 줬는데 그 아가씨는 아이스크림도 주고 뭐예요? 돈도 막더 많이 주는 거야.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냐? 그 돈이 어떤 돈이길래, 아이스크림도 주고, 막, 돈을 막 이만큼 거슬려 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100불짜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100불이 얼마나 큰지를 얘는 잘 모르는 거죠. 그 100불 가지고 뭐살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이거 한 장이면 네가 먹는 아이스크림, 너는 한 달에 한번 먹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 장이면 너는 몇달 먹을 수 있어? 2불, 한개 2불이면 100불 가지고 아이스크림 몇 개요? 50개. 그럼 50개월을 먹을 수 있어. 50개월이면 4년 2개월이야. 거의, 이거 하나 있으면 너 아이스크림 4년 먹을 수 있어. 이놈이 막 놀래가지고, 와! 아이스크림을 4년 동안 먹여주는 돈이라니까 이 녀석한테는 막 굉장히 큰 돈으로 생겼다. 그이 돈, 이런 돈을 할아버지는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래서 제가 다 꺼내서 보여줬어. 이 자식이 막 놀래가지고 와, 그럼 이거 응, 자 아이스크림을 4년 먹을 게 30장이야. 그렇죠? 그러면 4 곱하기 30 하면 몇 년이요? 120년이야! 이거 120년 동안 네가 아이스크림 먹을 돈이야. 와, 이 자식이 막, 그거 막 강력한 인상이 박힌 거예요. 할아버지는 재벌이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는 재벌이야.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 망군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거 다 사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걱정 하나도 없어. 자기가 이런 할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걸 자기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 grandpa, I'm so proud of you. 할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는 거야. 두 달 동안을 못 먹었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아, 이 자식이 나한테도 한 입만 먹어보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뭐가 먹고 싶은 거요? 사랑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예요. 11조의 핵심은 그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한 입만 안 줄래? 그랬더니 자식이 아주 입장 곤란한 표정으로, 할아버지 제가 보통 때 같으면 나눠 먹겠는데, 지금 이게 두 달 만에 먹는 건데, 나눠 줄 수가 없대! 그러냐. 그래서 요거, 근데 저는 그 이쁜 손자가 할아버지 한 입 먹어봐 하는 그게 너무너무 그거를 맛보고 싶어, 기분을. 그래서 이제 설득을 했죠. 자, 다. 할아버지는 너한테 아이스크림 사줬지. 할아버지가 기쁜 것 같아, 안 기쁜 것 같아? 할아버지 기쁜 것 같아. 너는 기쁘지? 왜? 할아버지가 사주는 걸 어떻게? 받았으니까 기쁘지. 그러니까 주는 것도 기쁘고, 받는 것도 기쁘지. 그러면 너는 지금 받는 기쁨만 가졌고, 나는 할아버지는 주는 기쁨밖에 없어. 우리 둘 다 주는 기쁨, 받는 기쁨. 너도 주는 기쁨, 받는 기쁨. 그렇게 기쁨을 한 개밖에 없는데 두 배로 기쁨은 얼마나 좋을까? 그때 이 자식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 놓고, 그 자식이 머뭇머뭇 하더니 뭐라 그런지, 뭐라 그러냐 하면, 할아버지, 그런데 오늘은 내가 할아버지 줘도 안 기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그래서 이제 왜 안 기쁠 거냐. 이게 두 달 만에 한 번 먹는 건데 이거 할아버지 너무 아까워. 그래서 손해 보는 기분일 것 같아. 참 솔직하죠, 그렇죠? 그래.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예. 근데 한 번만 뭐 해봐? 한 번만 어떻게? 시험해봐. 한 번만 줘봐. 시험해봐. 그래서, 그 시험해보고, 자기가 안 기쁘면 어떡하려는 거냐? 내가 물어낼게. 하나도 안 기쁘면 할아버지가 하나 더 사주면 되고, 그리고 네가 너무 많아서 못 먹겠거든? 내가 돈으로 줄게. 그러니까 너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한번 기쁜지 안 기쁜지 한번 시험해봐. 오케이. 그래서 이제 딱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제 입으로 가져오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할아버지 조금만 먹어야 돼.
교인들이 가능하면 11조 조금 내려고. 아시겠죠? 조금. 그래서 제가 진짜로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아이스크림을 이빨로 먹었다니까. 그 먹고는 이제 제가 이제 쇼를 해서 와, 내가 먹은 아이스크림 중에 최고로 맛있다. 아이스크림이 맛있는 게 아니죠. 손자의 코, 그래도 그 아까운 아이스크림을 두 달 만에 처먹는 아이스크림,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크, 맛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래. 너 기쁘구나. 기뻐. 그러더니요, 할아버지, 한 번만 더 먹어. 와, 여러분. 제가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먹고 뿅 갔어. 예. 네.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이 자식이 주고서, 이 자식도, 하고 더 크게 웃고. 저는 막, 이게 막, 이 세상에 먹어본 것 중에 뭐요? 예, 네, 최고로 막, 예. 네. 와, 지난번에 우리 법무장님이 만든 그 빵, 팥빵 맛있죠? 와, 병 가죠. 예,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스크림,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두 번째 아이스크림이 이제 진짜 온전한 11조예요. 아시겠어요? 아, 여러분, 조금만 먹어, 이거는. 아까워서, 아까워서. 내기 싫어서 내는 건 온전하지 않아.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먹고, 이 할아버지의 기분이, 무슨 기분이게? 예, 네, 내가 하나님입니다. 할아버지가. 지갑문을 열고 손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뱃속에 쌓을 곳이 없도록 아이스크림을 많이 많이 사주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서 안달이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깨달아도 그래도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진짜 내고 그것을 기뻐할 만한 그런 깨달음은 아직도 없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11조를 내고 그렇게 기쁘고 싶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그런 관계,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런 거를 11조를 반드시 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이런 사랑을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그래서 집으로 가시더라도 계속 이 성경 말씀 공부한 것을 여러분 깊이 또 반복해서 들으시고 하면서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어느 순간 눈이 번쩍하고 떠요. 아, 그렇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치유의 순간이, 놀라운 하늘의 치유의 순간.
생명의 치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하나님의 참 그 사랑의 도우심으로 이 255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우린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 그 무조건적 사랑의 음성, 조건적으로 싸워서 조건적으로 승리하는, 그러면서 무조건적 사랑을 희생시켜서 내 유전자가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성령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에게는 생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유전자가 다시 켜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앞으로 생명을 중심으로 생명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 생명의 승리, 생기의 승리, 즉 무조건적 사랑의 승리가 우리 세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